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 시정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식 시설을 갖춘 새 김해 여객 터미널이 지난 1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김해시가 설 명절을 맞아 주요 성수품 가격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해 문화의 집이 지역 주민의 여가 선용과 자기 개발을 위해 다양한 문화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축 김해 여객 터미널이 개장 준비를 모두 마치고 지난 1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전병주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새 여객 터미널은 지상 4층, 연면적 12,800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300석의 대합실과 승차장 17대, 하차장 6대 등총 9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여객회사 사무실과 기사 숙소 등 각종 편의 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축 터미널은 부산 김해경전철 봉황역과 육교로 연결되어 있어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이 편리합니다. 김해시는 신축 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그동안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근 사설 주차장에 분산 주차해오던 시외버스를 신축 터미널로 모두 수용하고 시외 노선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마트 측과 시내버스 계류장을 이마트 5개 주차장 부지에 추가로 조성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풍요동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로 이전이 불가피하던 외동기점 노선의 절반 이상이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김해시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인 이마트의 터미널 건립과 책임 운영으로 시 재정 부담 없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터미널 이전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김해 시정 뉴스 전병주입니다. 김해시는 설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과 개인 서비스 요금 등 주요 성수품 가격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는 6개 반 18명으로 구성된 물가합동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22개 주요 성수품에 대한 가격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이용하기 홍보 활동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김해시장도 지난 9일과 13일 이틀 동안 전통시장을 방문해 성수품 가격 동향과 수급 상황을 직접 챙겼습니다. 이와 함께 제수용품을 사러 나온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렴한 가격과 넉넉한 인심이 살아있는 지역 전통시장을 더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인증 프로그램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한 토요일이 운영됩니다.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체험관에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3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행사 당일 여유 인원이 있을 경우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증 또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활동 기록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번 프로그램은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원동에 있는 김해 문화의 집에서는 지역 주민의 여가 선용과 자기 개발을 위해 다양한 문화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설된 광좌는 동화 구연과 수지침, 하모니카와 통기타 등 13개 강좌로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평소 배우고 싶었던 강좌에 등록해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타는 내 애인입니다. 이 기타를 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오히려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는 것 같고, 예. 상당히 내 자신의 내 정신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인상적인 하모니카 연주반은 수강생들의 참여 열기가 높습니다. 하모니카를 배우기 전보다는 배우니까 제 생활의 활력소를 좀더 찾을 수 있고 생활이 좀더 즐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거를 가지고
또 병원이나 어르신들한테 가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그 즐거움이 좀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김해 문화의 집은 올해 수강생들의 요구로 사물놀이와 스포츠댄스를 신규 개설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생림면 사무소가 지역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섰습니다. 생림면은 북부동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 농산물 직거래망을 구축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매달 한 번씩 3개 수리공원에서 열리며 딸기와 토마토, 가지 등 생림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시중가보다 10에서 20% 정도 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림면 사무소는 또 이달 말까지 주말 농장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분양 가격은 5평을 기준으로 연회비 6만 원입니다. 주말 농장은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지 주변에 있어 가족 단위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해 문화재단이 통합 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2015 에듀 아트 투어를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윤술미술관과 아람배움터, 스포츠센터 등 문화재단 소속 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통합해 즐길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특히 기존 운영 프로그램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체험과 영상 앨범 만들기, 라디오 드라마 제작, 다문화 이해 체험 강좌 등 4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심화 프로그램도 추가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어느 해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구성원의 나이와 관심 분야에 따라 맞춤형 강좌 수강과 체험이 가능합니다. 대성동 고분 박물관은 가야토기의 우수성과 보존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가야토기와 신가야토기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가야토기 재현사업체인 두산도의 재현품과 최근 발굴된 토기 등 총 100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시장 중앙에는 과거 과일이나 물을 저장했던 대형 항아리와 함께 사체를 보관했던 무덤인 동너를 배치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가야토기 재현사업 2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특별전은 관람객들에게 가야토기와 신가야토기를 비교해보고 제작 과정과 가마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전시장을 찾아 가야토기의 아름다움과 정교함을 직접 느껴보고 대성동 고분 구릉도 산책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교육 프로그램은 재능도 살리고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수강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김해시는 상반기 평생 교육사업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사업 운영기관은 김해 여성복지회관과 김해 문화의 전당, 김해시 노인종합복지관 등 모두 10개의 기관입니다. 이 가운데 김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3개 본원과 장유 분원에서 각각 교육을 진행합니다. 개설된 강좌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총 114개 강좌로 2,719명을 모집합니다. 또 실버미술관과 청소년 진로탐색 등 12개의 우수 프로그램에게는 155명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업은 3월부터 진행되며 세부사항은 김해시 이평생학습원이나 각 운영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김해시는 시민들이 저렴한 수강료로 필요한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현대식 시설을 갖춘 김해 여객터미널이 문을 열었습니다. 새 터미널 개장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인데요. 오늘은 활기 넘치는 여객터미널 풍경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김해 시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n my sanity hangs by a thread.
Just hold you.